모래 바닥에서 노는 게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모래에서 놀게 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놀이터 모래를 검사해 봤더니요. 세 곳 가운데 한 곳에서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장난감으로 모래를 퍼내고 용기에 담습니다. 그냥 모래 만지거나 성난되거나 그냥 그렇게 놀아요. 합성고무 바닥이 몸에 안 좋다는 논란인 뒤 모래놀이터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흙을 만지고 자란 아이들이 오히려 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모래놀이터에서 놀면서 무의식적으로 40에서 200mg의 모래먼지를 섭취합니다. 소비자원이 수도권 30개 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 모래를 시험 검사했습니다. 셋 중 한 곳, 33.3%인 10개 놀이터 모래에서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반려동물이나 길고양이, 조류의 배설물에 모래가 오염된 걸로 분석됩니다. 구강이나 이쪽으로 이제 병균이 들어갈 경우 배탈이나 설사, 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납과 비소 등 유해중 금속도 조사 대상 전체에서 검출됐지만 기준치보다는 아래였습니다. 놀이시설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모래는 놀이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관리의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모래를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위생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